혹시라도 더 좋은 파트너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조금차 세월을 막, 아이고, 그때 그 10년 전에 만났던 그 초자가 딱인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첫 미팅에 만난 파트너가 지금의 제 남편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이 노래를 당당하게 부를 자격이 있죠. 어떤 분은, 어머나, 그러면 뭐 우리는 그런 노래 안 해야 돼요? 아니요, 해도 돼요.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또 제가 이 파트너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남녀의 조금 다름을 좀 서로 인정하고 그걸 대처하면 훨씬 더 좋은 훌륭한 파트너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몇 장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적어하려고 적어왔어요. 이 보통 여자는 남자의 감정을 느낌으로 알아. 아,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아이고, 이 사람이 요즘 힘들구나. 이런 거는 여자는 아는데요. 남자들은 나의 감정을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저도 첫 미팅에 만난 그 파트너와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자기야, 이날 알지? 나 네 결혼 기념일이다. 저는요 잊어먹지도 않아. 4월 15일. 4월 15일이 결혼 기념일이야. 그렇게 한 이제 4월 초까지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딱 이제 보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열흘 전쯤에 한 번 더 가르쳐봐요. 윗날이 뭔 날인지 알지? 해줘요. 그리고 정작 당일 날에는 알아맞춰봐라 하고 있지. 남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운해하지 말고 나의 감정도 있지만 꼭 챙겨야 될 날들은 미리 사전에 놓고 해주면 훨씬 더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 여자는 자신을 위한 남자의 노력에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기념일인데 막 옷을 막 백송이를 사고 돈보다도 이걸 그 어디서 꼭 백송이를 사고 근데 감동을 먹는 거거든요. 그죠? 네. 요즘 애들 보면 뭐 지네들 만난 뭐 100일이라고 또 뭐 해주고 뭐. 그러죠? 또 뭐 1년 됐다고 뭐 하고 뭐. 이런 게 여자들은 감동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자신을 위한 여자의 희생에 감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잠만 잠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오냐는 소리야 없이 그냥 문도 열어주고 그죠? 양말을 안 벗고 자네 양말 이렇게 벗겨주면서 좀 궁시렁궁시렁을 할지언정 다 묵묵히 해주고 밤늦게 그냥 고슬고래가 돼가지고 그냥 친구들하고 아무 말 안 하고 해주고 이런 데에 감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여자는 남자의 칭찬을 받으면 여왕이 된답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여자의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된대. 애들은 엄마 말 잘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토닥여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남자들을 뭐 내가 뭐 잡아놓은 고기에 미끼 줄 일이 있냐? 하고 예, 아내한테 소홀히 하는 남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내는요 더 사랑해주는 남자한테 끌린답니다. 더 사랑해주는 남자한테. 근데 남자는 여자가 더 말 잘 듣는 여자한테 끌린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남진 씨의 파트너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선택한 이 파트너가 영원히 정말 처음 만난 그 설레임으로 갈 수 있으려면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노래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남성스럽게 좀 터프하게 불러주는 소절이 있어요. 1년 365일 동안 딱 끊어줘야 돼요. 좀 멋있게 1년 365일 동안 여기는 싱코페이션 60이 아니라 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아니 여기 아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하고 요 끝소절을 어여 아시겠죠?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친 아우 돌아버려 미치 볼 때는 딱 절도있게 끊어 근데 그 소리를 읊조리면서 시작 근데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너무 좋은 파트너야
됐어요. 자, 너 여성스럽고 애교 있게 아까는 툭툭 던지도 됐다면 이번에는 감정을 넣어서 발라드풍으로 감정을 많이 넣어야 돼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어 우리가 만난 거야. 저 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파트너. 여기는 이제 소리가 고음으로 가죠. 에, 좀 힘주어서 그다음 그냥 멀리서 바람만 봐도 두근두근 내 마음 뛰네 두근두근 내 가슴 뛰네. 됐어요? Come on 이리 와 따로 와 난 와 Come on Come on 더 이상 어떻게 좋아. 점점 볼륨감인 게 크게. 자, 반복해요. 1년 365일 동안 다 배웠네? 이렇게 가시면 되는 노래입니다. 쉽죠? 네. 툭툭! 터프 있게, 터프감 있게. 자, 그리고 얼마나 기다리고, 어떻게? 애교 있게 음악 드리겠습니다. 15일 동안 우리 파트너야.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감정 넣고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어 우리가 만난 거야. 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Come on Come on 더 이상 어떻게 좋아.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대 눈에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전국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 뛰네. Let's go Let's go 더 이상 어떻게 두어 365일 동안 우리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대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